어떻게 보면 살 시리즈인데 이번에는 화개살. 화개살. 네. 화개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개살은요, 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극과 극으로 흐르는 살이에요. 왜죠? 자신의 묘자리가 될 수도 있고, 네. 금은부화가 가득한 창고가 될 수도 있는 살인데, 네. 예, 이것도 아주 확연하게 네. 백호살처럼 네. 나눠지는 그런 살의 일종으로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이제 화개살이란 신살의 일종으로 사주에서 네. 진술충미, 네. 오행으로 말하면 토예요. 네. 진술충미와 관계되는 게 화개살입니다. 네. 그 육식각자 이거로 놓고 봤을 때 인호술의 네. 술이 화개고 신자진의 진이 화개고 네. 사유축의 축이 화개고 네. 해묘미의 미가 화개예요. 네. 그런데 에, 글쎄 설명하자면 그래요. 화개살이 출중한 사람이 사주의 격이 좀 안 좋고 힘든 그 구성이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든가 어떤 그 도인이 되든가 뭐 무당 중에서도 많이 나와요. 다 고달픈 삶이잖아요, 종교인이. 그리고 화개살을 낀 사람이 에,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 많고 네. 얼굴 같은 것도. 그래서 화개살이 낀 사람이 사주의 격이 나쁘면 네. 빈곤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살고 네. 종교 수행 이런 쪽의 길로 가는데 네. 화개살이 낀 사람이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 네. 연예인 스타도 많고 네. 심한 경우 한 나라의 대통령 옛날로 말하면 제왕이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흉살이다, 기란 살이다 네. 한마디로 표현 못하고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는 살이에요. 백호살처럼. 그리고 이 화개살이 여자한테 끼었을 때는 네. 남자는 그래도 좀 기란 쪽으로다가 흐르는데 네. 여자한테 끼었을 때는 좀 박복하고 고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개가 네. 공망하면 승려, 신부, 수녀 뭐 이런 쪽에 네. 인생을 살게 되고 네. 그 화개가 이제 좋은 쪽으로 그러면 학문 쪽으로도 대성을 하고 네. 연예인 쪽으로 대성을 합니다. 여자가 이 살이 끼면 굉장히 외롭고요. 그리고 화개살이 한두 개가 있을 때는 화개살이라고 해요. 살? 예. 네. 근데 화개살이 중첩해서 세 개가 있으면 화개격이라고 해요. 부귀격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화개격. 예, 그래서 화개살이 세 개 이상 있으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해서 네. 현 속세에서 현실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길살, 흉살 다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개살이 있는 유명인을 보면 돌아가셨지만 네.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 네. 삼성에 그 다음에 새끼라는 영화 알아요? 압니다. 중국 영화 네. 거기에 주인공 네. 한국에 감독하고 결혼했죠? 네. 탕웨이 그런 사람이 화개살 사주고 네. 피아니스트 김선욱 그 다음에 가수 이승기 씨 그 누난 내 여자니까 네. 누난 내 여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개살 사주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화개격이라고 아까 그랬죠? 네. 부귀 명예격 네. 이런 그 화개살이 3개 이상 되는 사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 보아 아세요? 가수 네. 보아 유스틴. 예.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 중에 또 있어요.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그들이 화개격의 사주예요. 화개살이 중첩된 거예요. 3개 이상. 그리고 제왕의 사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누가 있을까요? 진술충미가 다 들어간 사람이 제왕의 사주예요. 네. 그런데 그건 사명살입니다. 네. 인신사회가 사명살이고 네. 진술충미가 사명살인데 네. 그 진술충미 사명살은 네. 제왕의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자가 이렇게 이걸 갖고 나면 굉장히 사주가 세고 못
못 살아요. 힘들게. 박복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는데 남자가 진술 충미를 다 가졌으면 제왕의 사주.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 진술 충미를 다 가졌고 그리고 세계사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 중국에 왕조가 많았죠. 중국에서 맨발에서 벤츠까지를 이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겠네요. 소위 말하는 땡땡 중에서 정상적인 스님이 아닌 도적의 무리부터 시작해서 스님까지 거쳐서 나중에 황제가 된 명나라의 창시자 태조 주원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의 격인 진술충미를 다 가졌어요. 이게 삼형살이라고도 하는데 진술충미를 다 가지면 화개살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남성의 사주일 땐 한 나라를 이끄는 제왕의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가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는 흙으로 뭐 만들어요? 묘 봉분 만들죠? 흙으로 또 뭐 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겠지만 창고 짓죠? 창고가 네 개면 뭐예요? 온갖 금은보화를 넣을 수 있죠. 네. 묘가 세 개, 네 개면 뭐예요? 공동묘지죠. 그쵸. 그래서 좋은 쪽과 나쁜 쪽은 사주의 격을 보면 알겠지만 판단이 되지만 화개살이라는 살 자체는 흉살로도 작용하고 기란 살로도 작용합니다. 얼마 전에 신간물이 왔었어요. 무당이 될 아이가 왔었는데 아직 무당까지는 안 됐고 때가 되면 터진다고 내가 그랬는데 화개살이 세 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리구타랑 강연을 안 하고 언젠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말문이 터지고 조금씩은 느낀대요. 그리고 시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받아들이라고 했더니 거부감이 없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화개살 사주는 무당 사주, 스님 사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개살... 예술인도 많고요. 예술인, 연예인, 뭐 보아, 그 다음에 이승기 씨 뭐 이런 사람들,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고봉은 그 저기 뭡니까? 한나라의 제왕, 대통령. 성함 다시 말씀해주세요. 예? 그분 성함이 뭐라고 해요? 주원장이에요. 명나라의 태조. 끝났는 줄 알고 인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김영삼. 고 김영삼 대통령이.